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유가성입니다. 저는 한강의 기적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젖줄 한강의 기적. 예, 여러분들의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제협상 이종선 소장님께서는 노래를 시작하신 지가 한 3년 되셨죠? 네, 3년 정도 노래를 우연히 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네, 그동안 뭐 노래도 부르지도 않고 저는 뭐 그 가수도 아니고 그래서 우연히 가수를 만나게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게 3년 돼가지고 네, 오늘 제가 이제 689번째 노래 도전해서 이걸 유튜브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689곡 송대관 씨의 혼자랍니다. 네네. 예, 오늘도 멋진 무대를 네, 보여주실 것을 예, 당부드리고요. 네네. 예, 앞으로 예, 소장님을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은 국제협상 방송의 가요국장이신데 우리 유가성 가수님의 노래 제가 이미 사는 마을과 네, 또 무심한 외에는 MR로 불렀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제협상 방송은 네, 또 이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요를 국제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찍고 네네, 그런 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혼자랍니다라는 노래는 사실은 예전에 이게 네, 꽤 오래된 노래죠. 아, 오래됐죠. 그래서 이게 음은 들은 기억이 수십 년 돼 있는 음을 네, 그 들은 기억만 가지고 부르는데 노래가 되더라고요. 네, 이 노래가 70년대에 아, 오래됐군요. 네. 그래서 689번째 노래 혼자랍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꽂혀서 노래가 되는 것을 거의 뭐 발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대중가요는 잘하든 못하든 대중이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대관 가수님의 노래를 요새 몇 곡으로 보니까 제가 이 가창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송대관 가수께서는 노래를 부르는 게 상당히 국민 정서에 와닿고 어쨌든 정감이 있다 생각을 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